아까 했을 때 티켓 산 날에 이렇게 네. 내 공과 첫 번째 목적구 이 빨간 공이 가까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맞추려고 했는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길게 치면 두꺼운 두께를 길게 치잖아. 그러면 투터치가 일어나면서 아마 흰 공이 내 큐에 두번 맞고 흰 공이 일로 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두껍게 치면 두껍게 치는데 길게 내밀면 반드시 투터치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반드시 투터치기 때문에 이런 건 두껍게 치려면 내 큐를 요만큼만 쳐야 되는 거예요. 요 거리만큼만 이렇게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쿠션으로 아주 얇게 치던가. 근데 그게 어렵겠는데. 아주 얇게 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겨우 맞아요, 겨우.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 얘의 이쪽을 이렇게 치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투터치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현상이 투터치를 하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종재님하고 칠 때도 투터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얘를 맞으면서 그냥 파울인 줄 알았지. 이 빨간 공을 치고 내가 파울을 했구나라는 걸 인식을 못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투터치인지 알겠어요. 따닥 네, 보겠어요. 그냥 따닥 하면서 드륵 하면서 나가고. 그러면은 그냥 끌어치기로. 끌어치기인데 한 1, 2cm 정도만 탁 치고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라기보다 치고 빼는 거죠. 톡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네. 톡, 톡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뭐야? 이제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몇번 해보세요. 몇 번. 확실하게 해야겠다. 느려요, 느려. 느려서 투터치는 아닌데 느려서 끌리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내 공과 빨간 공이 이런 식으로 칠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90도거든. 이것에 대해서 90도. 90도를 치려면 흰 공이 이렇게 있다가 90도를 맞추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거의 흰점 정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점 정도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 정도로 하나, 둘, 계산은 같아요. 끌어치기랑 계산은 같은 거예요. 다만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쭉 밀지 않고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하는 것뿐이죠. 동재님도 이걸 잘 모르시다. 멀리 있을 때 회전을 잘 그렇죠. 됐죠. 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것보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게 더 유리해.